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에 저는 구독돌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촌집을 또 안내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두 동을 지어 놓는데 두 동을 지어 놓으셨어요. 부모님하고 자녀분이 같이 살수 있는 두 동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에 위치한 집입니다. 이렇게 한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입구 쪽에는요, 이런 잔디로 이렇게 다 깎아 두셨어요. 잔디로 깎아 두셨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나무도 하나 있고요. 잘 보셨죠? 그럼 지금부터 계단을 올라가서 첫 번째 집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 같은 경우는요, 59평입니다, 여러분들. 약 30평씩 해가지고 두 개를 지어주셨는데요. 그첫 번째 그 집을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화목 보일러하고 심야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요번에 새로 심야전기를 설치하셨다고 하시네요. 첫 번째 집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벽돌구조 집이라서요. 되게 튼튼하게 지어두셨어요. 이렇게. 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2층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싱크대하고 주방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창을 통창을 해두셨어요. 앞에 전망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입니다, 여러분들. 거실 이렇게 되어 있고.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거실이 되어 있고. 거실 앞쪽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앞에. 아까 제가 멋있다는 소나무 보이시죠? 소나무 위쪽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방이 또 있습니다. 방도 보여드릴게요. 방이 되어 있고, 창은 정남향 쪽으로 해서 거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깥쪽을 정확하게 볼수 있게 이렇게 통창을 해두셨어요. 통창을 이렇게 해두셨습니다. 그러면은 지나서 2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요,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단에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가시면은 작은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다락방이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작은 다락방이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옥상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옥상이. 창을 내주셨어요. 옥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붕 옥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쪽에 보이는 건 전읍 산업단지인데요. 전읍 산단하고 거리가 조금 있고, 이 활천 IC하고는 대략 10분 이내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계단을 내려가셔서 다음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단을 쭉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이, 땅 하나에 집이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첫 번째 집을 보셨고요. 이렇게 사이를 두고 두 번째 집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집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단도 되어 있고, 바깥쪽에 창고 부지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고도 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앞에 전망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부터
두 번째 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예, 이렇게 거실이 되어 있고요. 할머니가 계시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안방이 되어 있고요. 예, 안방이 되어 있고. 이쪽에 공간이 있었고, 이렇게 침대 공간하고 딱 나름 분리를 해 두셨어요, 이렇게. 예, 분리를 해 두셨는데요. 씻을 수 있고 편안하게 욕실을 되게 크게 만들어 두셨어요. 잘 보이시죠? 욕실을 크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은 정면에서 보였을 때 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편으로도 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방이 또 이렇게 하나 그뭐 습기가 차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양쪽 모서리하고 다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집을 단열을 되게 잘해 두셨어요.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여러분들. 아늑하구나. 그 화목 보일러로 해놓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전기, 그 다음에 뭐 가스비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부엌입니다, 여러분들. 부엌이고요. 혹시라도 냄새 나는 게 있을까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또 만들어 두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선을 굽거나 뭐 이렇게 탕을 끓일 때도 따로 할수 있게 LPG를 가지고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방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을 켜고, 예, 화장실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욕실 보셨죠, 여러분? 욕실 보이고 또 화장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은 거실 한번 더 비춰드리고 제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은 이렇게 나무 구조 해갖고 계단을 만들어 두셨는데요.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그뭐 말리거나 고추 말리거나 이렇게 할수 있게요. 이렇게 공간을 따로 또 만들어 두셔서 비닐하우스 하셔가지고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물탱크도 이렇게 만들어 두셨고요. 물탱크도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옥상에서 여러분들 보이는 뷰 보여주면서 예, 즐거운 부담 구독거리 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쪽에 이렇게 편안하게 다 보일 수 있고요. 마을에서 제일 위쪽에 위치해서 뷰는 너무 좋습니다. 앞쪽에 산단이 보인다는 거는 조금 이렇게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산단이 생기면서 이쪽에 땅값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요거는 197평이고 연면적 59평, 집이 두 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채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예, 그냥 아버님하고 자제분하고 같이 살수 있고, 그 생활 공간은 떨어져서 살수 있는 이렇게 두 개의 집을 여러분께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매물을 찾아다니는 즐거운 부동산의 구독돌이었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의 저는 구독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